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 54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C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인피니티 님의 조합입니다. 베니시 바하무트 오버 아토믹 대시 제로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베이 박자님의 조합입니다. 얼티메이트 벨리알 오버 베어링 대시 제로. 아, 투네요. 자, 상대가 뭐 베니시 서로 이제 역회전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오래 가겠죠. 느낌이. 자, 뽑아놓고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서 싸한데, 야, 얼마나 오래 갈지. 어우,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네요. 아, 얼티메이트 스핀. 반에 반바퀴도 안 될 정도의 약간 미세한 차이로 얼티메이트가 스핀을 땄는데, 자, 둘도 오버 안 나오려나? 베니시 이제 충격 흡수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, 크게 막 이제 오버가 나올 정도의 반발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얼티메이트 스핀. 자, 서로 러버가 달린 블레이드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역회전 성능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베어, 아우, 크게 한방 들어갔네. 아무래도 베어링과 오버의 이제 쓰러질 때 각도가 정말 미세한 차이로 더 이제 굴러가도록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어. 아, 얼티메이트 스핀. 아무래도 이제 베어링의 각도가 쓰러지면서 이제 오버디스크를 타고 좀 더 구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자, 얼티메이트 벨리알 본선 진출. 자, 이어지는 C조 두 번째 경기. 제이 이온 주빈 TV 데인저러스 발키리 오버 킥 2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박지성님의 조합입니다. 로어파 분일 휠 익스텐드 플러스 2 아머. 2 아머 신청이 왜 이렇게 많지 갑자기. 자, 킥하고 템플의 대결인데, 어지간해서는 템플이 뭐 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자, 그래도 뭐 이제 데인저러스 쪽도 F기어를 통해서 역회전에 대한 흡수 조정. 오우, 그래도 간혹 이렇게 크게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구나. 아, 로어 스핀. 요번 토너먼트도 왠지 뽑아놓고 보니 참 결국 뭐 스태미너전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. 아, 뭔가 좀 화끈한 배틀이 나오면 좋겠는데. 자, 요번에도 스태미너전으로. 아, 로어 스핀. 안되는 건 안되는 건가봐요. F기어의 흡수 보정을 받고도 역회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성능을 살리기가 애매한 게 지금 익템플과 킥 드라이버의 성능 차이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. 뭐 어떻게 커버가 안 되네. 아, 로어의 스핀으로 마무리. 자, 로어 파브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이건 변형기믹이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쉴디스크 써도 안 터질 것 같네요. 자, 저는 예선 그룹 D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